다음은 땅굴 직무 의심이 들어 일전에 저희 탐사대에 제보를 해주신 대리 기사업을 하시는 분이 정부 측에도 제보를 한 적이 있는데 합참으로부터 지난 2024년 1월 11일 오후 2시 19분경에 받은 내용을 보내온 것입니다. 합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동참모본부 대정보분석과 서기관입니다. 남친 땅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국가안보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업무소관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민원의 내용은 2023년 여름 새벽 시간에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분기점 일대를 차량으로 이동간 흰색 연기가 보이면서 화약 냄새가 났고 또한 서울 지하철역 수십 곳에서 출구 한쪽을 막고 내부 공사하는 것도 자주 목격하였으며 최근 유튜브에서 2023년 10월과 12월 사이 밤 8시에 위례 신도시 건물 내부에서 의자가 드르륵하고 떨릴 정도의 땅굴 굴설과 관련된 현상이 네 번 있었다는 방송도 보았는데 이런 현상들은 모두 북한 땅굴 굴설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므로 땅굴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며 첫 번째, 민원님은 자유로 분기점 일대 미상의 연기와 화약 냄새를 땅굴 굴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연기와 화약 냄새를 확인하였다면 지표면에 근접한 지점에서 폭약이 폭발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분기점 일대의 서쪽은 한강, 북쪽에는 도촌천과 대장천이 흐르고 있어서 만약 지하 폭발이 있었다면 폭발 진동으로 인해 하천 바닥에 균열이 생기면서 땅굴 내부로 강물이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굴을 굴설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근접한 지점에서의 폭약 사용은 자제해야 하므로 미상 연기와 냄새를 지하 폭발과 직접 관련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위례 신도시 진동과 관련해서 성남시 위례선 트램 공사로 진행하는 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야간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언급된 진동이 만약 땅굴 내부에서 굴착기를 사용간 발생한 진동이라면 땅굴이 지표면에 근접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데 과거 북한이 땅굴을 굴착하기 위해 정기적인 폭약 사용 및 지속적인 굴착기 사용을 통해 일일당 수 미터씩 굴착한 점을 고려시 동일 장소에서 3개월 동안 4번의 진동만을 느꼈다는 것은 땅굴 굴설 진동보다는 건물 내부 또는 외부 지상에서 발생한 미상의 진동 또는 자연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빈번한 지하철역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군보다는 서울 지하철공사에 직접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파주 및 위례 신도시 지역은 MDL에서 원거리 25에서 60km 이격되어 북한의 땅굴 굴설 목적 장거리 땅굴 굴설 시 제한사항, 배수, 환기, 버럭처리, 과거 민원지역에 대한 다수 시추, 탐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남침용 땅굴 굴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답변을 계기로 기아가 품고 계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합참 대정보분석과 서기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받은 제보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답변도 15일 만에 주는 늑장을 부린 데 대해서도
매우 분개했습니다. 합참의 답변은 그야말로 탁상 행정적인 업무 처리로서 과거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어 보입니다. 전임 땅굴 관련 책임자들이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에서부터 남쪽으로 땅굴을 파게 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많은 양의 버럭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고 물 문제, 공기 문제 등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휴전선 4km 이남으로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 김진호 합참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로서 재차 정리를 하자면 제보자가 의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은 모두는 땅굴과 관련이 없는 즉 땅굴일 리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4 땅굴을 찾은 1990년 3월로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국민의 많은 세금을 써가면서 철통같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땅굴을 찾는데 국방부는 매진해 왔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땅굴은 있는데 못 찾아서 그렇다고 발언을 한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땅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죠? 없다. 오케이.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장거리 땅굴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장님은 네. 대장님은 땅굴이 있긴 있지만 이쪽 장거리로 후방까지 올 수는 없다. 이걸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 후방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갖가지 소리 들인 차감기 소리와 발파 소리 등을 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남친 땅굴 탐사대에 의해서만도 많이 포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북한은 탁월한 땅굴 파는 기술을 가지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땅굴 작업에 관여하여 그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땅굴 전선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